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돗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 은혜가 더 크라는 주제로 우리 2주차를 맞이해서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실패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뉴스 영상을 봤는데 호주의 쇼트트랙 선수 브래드 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2002년 미국에서 미국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 브래드 버리라는 선수가 쇼트트랙 선수인데요. 사실상 호주가 그 빙상 불모지였기 때문에 사실 그가 메달을 딸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준준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4명 중에 3등으로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준준결승전에서는 2위까지 안에 들어야지 준결승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3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집에 갈 준비를 했던 것이죠. 아, 내가 이제 준준결승까지만 와도 참 감사하다고 해서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위 선수가 그 경기 중에 몸에서 반칙을 썼기 때문에 반칙패로 실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운 좋게 브래드버리라는 선수가 준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준결승전엔 당시 우승 후보였던 이분을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김동성 선수가 2002년 때 출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 브래드버리는 기대를 하지 않았죠. 실제로 시합이 시작되니까 그 5명의 선수 중에 맨 꼴찌로 브래드버리가 이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이 선두권에서 앞에서 달리고 있는데 가장 우승 후보였던 김동성 선수가 1등으로 달리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 3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데 이 2, 3위 분들이 또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브래드버리가 꼴등으로 들어왔지만 2등으로 했겠죠. 5명이 있는데 3명이 탈락하니까 2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꼴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심지어 1등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이 또 반칙패로 떨어지면서 브래드버리가 결승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래서 브래드버리가 이제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결승전에 진출했던 사람 중에 미국의 오노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오노 선수도 있었고 한국의 안현수. 지금은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안현수가 출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브래드버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결승전을 올라가서 이제 시합을 출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결승전이라서 그런지 이 브래드버리 선수가 기량을 못 내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의 사람이 결승전에 출전을 했는데 거의 뭐 반바퀴 정도 되는 거리가 떨어진 겁니다. 1등부터 4등까지는 앞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브래드버리는 마치 산책 나온 것처럼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앞둔 그 시점에 갑자기 몸싸움을 하면서 치열하게 결승선을 통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뒤엉키면서 떨어졌는데 브래드버리가 만약에 실력이 조금 더 좋았다면 그 뒤에 있어서 같이 전복이 됐을 텐데 반바퀴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동네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결승선을 통과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에서나 불법한 일이 일어난 건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딱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 이 문구가 저의 말씀을 관통하는 말씀인데요. 누군가는 그를 향해서 운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부지리로 아주 운 좋게 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 브래드버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실력 차로 인하여 위축이 되어서 끝까지 달리기를 포기했더라면 혹은 결승선까지 달려보지 않고 중간에 멈췄더라면 그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브래드버리는 끝까지 달렸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일이 그 앞에 펼쳐지고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에서 오늘은 가장 흠이 많았던 사사 중에 한 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삼손인데요. 그는 나실인으로서 태어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사사가 되고 장성해서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었어요. 블레셋 여인을 보고 흠모하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했겠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당신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낳게 될 것이다, 나실인을 낳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못할 망정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부모가 이렇게 삼손을 설득하는데요. 사사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는 할례받지 않은 여인과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그에게 꾸중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말했던 이 말씀은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삼손에게 어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삼손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어찌 됐든 제가 좋아하는 걸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에는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빠졌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눈을 의미하는 아인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같이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 눈에는 저 여자가 보기에 좋사오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아인, 눈이라고 얘기했던 이 아인이요, 사사기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로 사용됩니다.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다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자기의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고 할 때 이 소견이 바로 삼손이 말했던 아인, 눈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할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옳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에만 쫓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삼손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삼손의 첫 시작이 그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끔찍한 실패를 합니다. 그는 또다시 블레셋 여성이었던 들릴라를 만나죠. 그리고 그녀로 인하여 자신의 머리가 깎이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깎임으로 인하여 자신의 힘을 잃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가축들이나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추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대한 계획을 갖고 삼손 사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삼손은 끔찍한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손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또 비전을 주셨는데 전혀 그것에 관심 없이 살아가다 보니 끔찍한 실패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끝나야 되죠. 왜냐하면 삼손이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셨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으니 그의 실패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경을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보았을 겁니다. 머리가 자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그의 머리를 다시 잘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삼손이 머리가 길어져서 다시 강한 힘을 얻게 되고 그가 자신들에게 복수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잘라야 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자라난 그의 삼손의 머리를 잘랐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조차 삼손의 강한 힘이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의 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나시린의 약속이 깨졌던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삼손을 아끼시고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가 자라든 머리가 갑자기 뭐 빠른 속도로 장발이 되든 상관없이 그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버림받은 자였고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던 거야. 사실 이들도 생각이 일리가 있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은 너무나 황당한 삶을 살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자기가 눈에 보기에 옳은 것들만 하는 삶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버림받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에 살아온 삼손의 이야기도 그냥 그렇게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이 실패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록 삼손은 비참한 실패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여전히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방금 삼손은 머리가 깎여짐으로 인해서 나시니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봤잖아요. 나시니로서 지켜야 될 규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포도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됩니다. 이 어느 것 하나 어길 때에는 나시니로서의 서원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긴 게 아니라 다 어겼어요. 그가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나실인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긍휼히 여길 이유가 없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맺었던 약속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요? 그가 죽는 날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켰어야 될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와 한 약속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신이니라. 그가 죽는 날까지 나에게 구별된 자니라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지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실패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실패한 삼손의 이야기는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 그를 나시린으로 여겨주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이 이야기를, 어느 누가 삼손을 향하여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데 누가 그를 향하여 실패의 자리에 계속 눌러앉으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다시 머리가 자라나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머리카락을 자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와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삼손에겐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곳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곳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삼손은 비참한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는 훨씬 더 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중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그러나 삼손과 같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내 눈에 갖고 싶은 것들, 내 눈에 이루고 싶은 것들만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에 순응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과 같이 그 죄의 값으로 인하여 실패의 자리에 빠져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잃고 사단의 조롱과 참소를 받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요, 우리의 인생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첫 시작을 다시 내딜 수 있는 출발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있어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다면 우리와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삼손에겐 죽는 날까지 나신으로 여겨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뒹굴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처절한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시작해보자고 권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미심으로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실패하더라도 손을 건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넘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신 주님의 손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다시피 그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무리 삶에 실패가 더 많다라 할지라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몇 주 전에 원로 목사님의 칼럼에서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쓴 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참 감동적으로 쓴 글이라서 제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그 아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갔다. 주님, 새해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납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삼손도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 징계를 받았어요. 심지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기도 하셨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힘을 잃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기도 했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다시 관계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이 남으면 그 인생 실패한 겁니까? 내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런 인생이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자랑하던 건 다 잃어버렸으나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마음이 참 괴로우셔서 좀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큰 어려움을 당하신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좀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욕심으로 인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이 주식 투자가 알고 보니까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날리게 되고 이게 너무 분통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병까지 얼었어요. 우울증에 걸리시고 심지어 안정제까지 드신다고 합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맞죠? 하나님께서 저 그동안 죄 많이 짓고 살아서 하나님이 저 포기하신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잠시 이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끝낸 적 없어. 저 사람은 자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난 이 사람이 끝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제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하여 이분의 죄의 값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주님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성도님과도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너무나 기도 제목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의 어떤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면요, 당신의 삶은 실패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믿음으로 살 때 넘어지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으시고 고통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손 붙잡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만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저는 올해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안수를 받기 몇 달 전에 이제 목사 안수식 때 입을 가운이라고 하죠. 하얀색 가운을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가운을 보니까 마음이 뒤숭숭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과연 이 가운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그 날을 꿈꾸다 보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에,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쯤에는 제 모습이 좀 거룩하고 신령하게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때쯤 되면 한 20년 후에 안수를 받게 되면 아, 내 모습이 어떨까, 성경도 많이 읽고 정말 기도에도 힘이 있고 죄도 잘 안 짓고 정말 믿음이 강력한 믿음을 소유했을 거라는 상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고 나서 나의 모습을 보니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나 실패할 때도 너무 많고요. 조그만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해하는 것이 저의 그 얕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뭐 밖에서 보니까 어유 그래도 잘 웃고 다니시네서 아주 마음이 평안하신가 봐요 하는데, 여러분 제가 속에서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저는 알았죠. 그래서 과연 내가 이 가운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이제 목사 그 가운이 이제 배송이 됐고 박스를 열어봤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제 가운이 아주 하얗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얗게 빛나는 그 가운을 보고 있으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번 입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캐비넷에 넣어놨어요.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입어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수식이 되고 이제 안수식 날 전 이제 바로 전 시간에 대기실에서 다 저희가 앉아 있는데요. 이제 그 대기실에서 이제 그 준비팀 쪽에서 오신 분이 이제 가운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그래서 딱 입었는데 역시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마치 어린 아들이 아빠 옷을 입은 것처럼 엉거주춤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이 마음이 좀 어떻게 돼야 될까? 이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당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사님, 예비 목사님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자도 입장하세요 하니까 저희들이 한두 명씩 이제 입장을 하는데요. 본당 문이 딱 열리고 제가 하얀색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제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가운 입고 있는 게 뭔가 부담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잘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됐던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수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그 실패감, 그리고 내가 그 더러운 죄악과 나의 어떤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얼룩진 나의 삶의 부끄러움을 이 가운이 입힌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게 새 옷을 입혀주신 거구나.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가려주신 거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이제 더 이상 실패한 정지영 전도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의 손 붙잡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다시 시작할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저에게 부어지니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 옷 이거 저만 입은 겁니까? 여러분 모두도 입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값까지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히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실패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나의 부르심을 잊고 살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나의 존귀한 아들이요 존귀한 딸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져 계시고 실패의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분투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더 이상 죄악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 앞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은혜를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부르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그 구절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마음의 복음이 들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아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내 모든 기쁨이 됩니다.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곳,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눈이 열리면 그 실패가 승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날마다 실패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자는 주님의 건넨 손을 붙잡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하시라니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곳,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삼손과 같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의 소견대로 나의 눈을 향하여 하나님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마치 삼손과 같다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삶의 실패가 가득 넘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다시 출발하자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뒤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바라시고 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는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는 그저 매번 죄 앞에 문제에서 육신의 문제 앞에서 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 고통받고 아니면 아예 포기한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 이상 죄의 문제 앞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 앞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죄의 문제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는 분 계십니까?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 가운데 빠져 분 계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삼손이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 부르심과 하나님 또한 그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인주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넘어지고 실패한 자들 하나님 정말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이렇게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실패의 자리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